옆에 가는 차에. 진짜 미쳤다. 이건 욕 나오지. 어, 있어, 저거 심지어. 킥보드처럼 타네, 저걸? 저 승용차 아니에요? 승용차, 그죠? 아, 트렁크 뚜껑이 닫힐 수도 있는데, 이거 저거를. 이게 너무 위험하다. 와, 간이 얼마나 커야 돼? 아, 너무 위험하다. 왜 저래? 아까 걔네가 잘았나 봐. 자,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지? 어, 앞에 안 왔다. 앞에. 저렇게 하잖아, 그죠? 네. 맞아. 아, 맞아, 맞아. 뒤보다 앞을 많이 본 것 같아. 딱히 문제 없어요. 근데 왜 그러지? 어, 운전을 저렇게 하신다고? 예? 아니, 저 운전하는 건 말도 안 돼. 에이, 벨트를 어떻게 매, 그럼? 어, 그러네. 벨트 어떻게 매지? 설마 하지 마. 그러지 마. 그러지 맙시다. 어머니, 아유. 아, 다시 내리겠지? 다시 내려야지. 아, 말도 안 돼. 아무리 가까워도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. 아, 어머니. 이러면 절대 안 돼요. 안 됩니다. 근데 저 사고 나면 어떡해요, 저 상황에서. 아이가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데. 아기가 에어백 역할을 한다니까요, 저러면. 그래서 사고 나면 아기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습니다. 이번엔 여기에 뒤에 뭘 좀 올려놓기도 하죠? 네. 네. 뒤에 뭔가가 있네요. 베개인가? 목베개? 뭐지? 오, 움직여! 어, 뭐야, 뭐야, 뭐야? 강아지야? 강아지인가 보다. 어, 강아지 느낌이 아닌데, 고양이나 강아, 고양이 아니야? 다시 볼까요? 애기인 것 같은데? 에? 애기라고? 어, 사람이네! 어, 사람이야! 애기가 기어다니는 거 같은데? 엉덩이잖아! 어머, 저 다리다!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네. 어, 그냥 출발하는데? 아직 차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어, 아니, 마치 트렁크에 타 있는 것 같아, 어, 트렁크 위에. 안에 있는 거죠? 애기 맞죠? 네, 어, 애기 맞아요. 아, 애네. 다리 봐. 저러다가 만약에 급제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호로록 떨어지죠. 저거 엄마, 아빠가 못 봤을까요? 알지요. 알죠. 분명히 알죠, 다 보이는데. 그냥 놀게 두는 것 같은데? 매우 위험하죠. 애들이 저렇게 올라가면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웃겠죠. 근데 만일의 사고 나면은 애가 앞으로 펑 튀겨지면은 매우 위험하겠죠. 아, 당연하죠. 아기가 유아용 보호장구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.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. 저거는 애를 단단하게 교육을 다시 시키셔야겠네. 저렇게 어릴 때부터 장난치다가 나중에 더 크면은 어떤 장난을 칠까요? 트렁크에 타요. 창문 열고 이렇게 바람 맞는 거. 뚜껑에 거기 문 열고 이렇게 와, 선루프 열고. 선루프. 이거 말씀하십니까? 어, 터널에서는 보통 잘 안 열지 않나, 창문을? 저 공기도 안 좋은데. 저 뭐 올라와 있네. 뭐, 뭐야? 저 앞차에. 에? 아기인가? 뭐가 있어? 저 부모님이 아유. 아, 왜 안 말리셔? 어, 너무 위험하다. 아, 머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네. 상체가 다 나왔어. 일어서 있구나. 저러다가 급제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그냥 앞으로. 날라가요. 차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. 튕겨서 나가죠. 차 밖으로 몸을 내놓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. 진짜 위험한 거지. 와, 진짜 위험한 건데 그걸. 아, 부모님들이 엄하게 교육하셔야지 이런 건. 자, 이제 좀 더 크면은 어떤 짓을 할까요? 뭐야, 또 뭐가 있어? 뭐예요? 뭐지? 옆에 가는 차에. 아, 어머! 진짜 미쳤다. 이건 욕 나오지. 어, 있어, 저거 심지어. 킥보드처럼 타네, 저걸? 저 승용차 아니에요? 승용차, 그죠? 아, 트렁크 뚜껑이 닫힐 수도 있는데, 이거 저거를. 이게 너무 위험하다. 와, 간이 얼마나 커야 돼? 아, 너무 위험하다. 왜 저래? 아까 걔네가 잘았나 봐.
저거 가다가 덜컹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다 떨어지는 떨어지죠. 거죠. 떨어지죠. 진짜 떨어지고. 그러니까 차라도 지나가면. 하여튼 이러면 안 되죠? 안 돼요. 보세요. 지금 새벽 1시가 다 됐어요. 아니 저 밤에? 야 저기 있네. 어머 저 애기들 봐. 어이 초딩들. 뭘 뭐야? 시스포드 탄다. 새벽 1시 다 됐는데요? 야 이거 차에서 지금. 아이고야 얘들아. 뭐야? 진짜 무서운 줄 모른다. 네. 싱싱이. 왜? 전도킥보다 아니. 아니 안 비킨다. 안 비켜. 저런. 뭐야 이거? 신호가 바뀌네. 야 내릴 것 같아. 야구 와 저 야구르는 스톱 준 거. 어 말도 꺼는 거 봐. 엘리베이터 안에 미식이 좀. 어? 그 상관하고 어떤 거요? 어떤 거요? 어, 아 저런다니까 어떤 거요? 안 되는 거? 어, 혼내야 돼. 내려서 혼내야지. 아 그냥 가시면. 어 뒤에서 또. 아 저기. 네, 뭐라고 꽉 소리까지 질렀어. 아니 차가 그냥 니들 조심해라 가니까 왁! 아 어. 너무 좀 저는 경찰 차 온 줄 알았어요 방금. 아 소리에. 왜 이거? 와 근데 밤에 또. 어 무서워. 어떻게? 잘 들어보세요 얘기를. 결혼 준비하던. 와 지금 묘기 아니야? 어? 어? 뭐야? 뭐야? 미아 지금 뭘 본 거야? 뭐야? 지는 줄 알아서 다리가 몇 개야? 앞에 사람이 앉았어. 앞에 앉았어. 너무 위험한데? 위험하다. 은광 씨? 예예. 자전거 끌고 오세요. 예. 여기에 사람을 몇 명 태울 수 있어요? 에? 두 명. 잠깐만. 운전자 제외하고요? 다 합쳐서. 네? 네가 운전해 봐. 앉아봐. 완전 안 되는데 안 돼. 야 나나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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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근데 자세가 숭한데요? 아 나나야 안돼. 아 진짜로? 야 진짜 웃기다. 아 근데 이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. 그래 앞이 안 보이지.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요. 안 될 것 같아 이거는. 여기 정말 강아지 정도밖에 못 태울 것 같아. 맞아. 어, 맞아. 강아지. 강아지는 태울 수 있겠다. 그렇지.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앞에 앉았네. 그래, 바구니에 마주보고 앉는다니까. 어? 아니야? 그렇지, 맞지? 그래. 아, 진짜 맞았다. 세 명이. 저 봤다니까, 그래. 어떻게? 이렇게. 말도 안 돼. 세 명이야. 바구니 탔네. 어머. 대박. 아하. 뒷바퀴에 서 있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바구니 탄 친구가 되게 위험하지. 아니,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대박이다. 법적 처벌해야 됩니다. 저거 뭐 누가 붙잡겠어요? 가다 넘어지면 자기들만 아프겠죠? 그렇죠. 위험해. 크게 다칠 것 같아. 아, 저건 크게 다치지, 너무. 그러니까 엄청 다칠 것 같아. 그리고 저런 자전거는 저 두 명 타도 위험하거든요. 맞습니다. 맞아. 혼자 타야 돼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전동킥보드인데요. 전동킥보드는 보통 몇 명까지 타던가요? 저희 3명까지 봤어요. 3명까지 봤습니다. 저번에 3명, 맞아요. 예. 3명 탈라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? 안고 한 명은 메달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. 그치. 아. 맞아. 아. 그렇죠. 근데 이번 거는? 아니, 4명이라고요, 설마? 그건 아니겠지. 아, 설마. 몇 명인가 보시겠습니다. 왜 타는 거야, 셋이? 진짜 혼내야 돼, 저거. 뭐 쓰는 거야. 어? 야, 뭐야? 어? 몇 명이었어요? 두 명. 또 아, 두 명인가? 두 명. 세 명 아니에요? 또 아, 두 명인가? 못 봤어요. 네, 한번 다시 볼까요? 아, 저기 세 명. 아, 네 명이야. 세 명. 얼굴이 네 개. 네 명이잖아요, 얼굴이. 얼굴이 네 개야. 점이 네 개네. 얼굴이 네 개. 얼굴이 네 개. 모르겠는데 얼굴이 네 개. 에라이 진짜 아유. 여자애들이네. 아니 역주행을 해 심지어. 거기다 아무도 헬멧을 안 썼어요. 그러니까. 미친 사람들 많은 것 같아 진짜로. 그런데 저러다 넘어지면은 큰 사고죠. 저기 혼자 타면은 전동
킥보드를 던지고 자기가 피할 수 있거든요. 아무도 못 피하잖아요. 아유, 아 참, 애들아. 근데 면허가 있어야 원래 타는 건데 학생들이 사실 그 부모님 카드로 타는 거잖아요. 네, 맞아. 주면 안 돼요. 에휴. 전동 킥보드는 두 명 이상 타면 위험합니다. 그런데 여고생으로 보이는데 여러 명이서 타고 있더래요. 어떻게 됐을까요? 같이 보시겠습니다. 여기서 얘들아, 와 얘들아, 아이고, 얘네들이 세 명이 탑니다. 저 택시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? 아 그냥 걸어 가라. 오, 근데 내리막길이야. 어떻게? 야, 알려줘. 와우. 맨 뒤가 제일 많이 다치네. 그러니까. 미쳤어. 어머. 와, 아니, 니네 진짜. 넌 왜 그러니 니들? 미쳤다. 아이고, 아이고. 가다가 제일 뒤에 가는. 아이고, 어떡해. 점프되면서. 모르고 이제서 알았어. 이제서. 퉁하면서 떨어졌어. 퉁하니까 네. 뒤에가. 진짜 너무 위험하다. 아 근데 저도 사실 동네에서 가끔 보거든요. 근데 성인들도 타요 둘이서. 맞아 맞아. 커플들이. 트럭이 먼저 우회전하고 나도 이제 우회전해요. 네가 오나 봐. 우회전하는데 누가 오나 보다. 역주행. 근데 잘못한 거 몇 가지 뭐 있어요? 역주행. 뭐 있어요? 역주행. 역주행. 헬멧 안 썼고. 그리고 심지어 슬리퍼까지 신었어. 또. 응? 뭐까지? 슬리퍼. 아, 또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화를 내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. 일어나 가지고 화내자. 예, 적반하장. 예. 전동 킥보드 탄 저 남자가 자기가 넘어져 놓고 여기 막 좀 까졌대요. 그러니까 여기 뭐 좀 붙이게. 뭐 밴드. 네. 밴드 값이라도 좀 주세요. 아. 네? 밴드 값이라도 좀 주세요. 아. 네? 진짜 적발. 아, 달라고 했다고요? 예. 가지. 아, 진짜 대단하다. 그래서 반찬 뭐 그러고 여기 보면 뭐 밴드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. 2만 원 줬는데. 2만 원이나요? 네? 왜 줘요? 했다고요? 왜 줘요 그거를? 착하시. 안 줘야 되지 그죠? 네. 그거 없죠. 착하신 거지. 그런데 이분이 그냥. 아이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좀 상처 나고 그러니까 2만 원 줬는데 와. 근데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? 아니에요. 없죠? 네. 안 되지. 지금 다행히 차가 멈췄지만 만약에 진짜로 사고 나면 사고 날 뻔. 아유 큰일 나죠. 예 큰일 나요. 자 이번에는요. 됐어요? 자, 어우 날씨 흐트러져 하고 있습니다. 와. 날씨 좀 그림 같다 날씨가. 자 저쪽에서 이제. 버스가 올 거예요. 버스 좌회전 하러 올 거예요. 버스? 아 이건 아이고 진짜. 나무도 빨간 불. 나무도 빨간 불에. 다행이야. 아우 이러세요. 다행이야. 아우 이러세요. 와. 와. 괜찮으니 저 학교. 다시. 학생 같은데. 와. 나무도 빨간 불에. 이거 보일까요? 버스 입장에서. 아까 얘기했죠? 사각지대 얘기했죠? 네. 저거 네. 버스 입장에서는 안 보이죠? 전동 킥보드 안 보여요. 네. 안 보여서 그냥 가는데 이거 이쪽으로 들어갔어. 왜 그래? 학생 아니다. 여기에서 빵 부딪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앞바퀴는 1, 2 가고 뒷바퀴는 요리 와요. 응?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돌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거 넘어지면 안으로 뒷바퀴가 밟고 지나갑니다. 저게 저 헬멧을 또 저번에 안 쓰셨는데. 예. 어, 머리 쪽은 아유. 배를 밟아도 사망. 다리 밟을 것 같아. 아,
왜냐면 요새는 왜 안티 파열되잖아. 요새는 이렇게 그냥 띡 하면은 탈 수 있고 띡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오잖아요. 그러니까 네. 헬멧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으면 헬멧을 거의 안 쓰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. 지금 근데 이분이 일촉즉발 상황에서 사고를 피한 이유가 있어요. 봤어요. 혼자. 아 혼자? 아, 혼자 탔으면 얼른 내렸잖아요. 아~ 만약에 두 명이었으면 저렇게 빨리 신속하게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? 속도는 오토바이에 비해서 빠르지가 않잖아요. 네. 아, 시속 25km 미만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. 그럼 그 정도면 얼른 내가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. 탁 버리고. 근데 둘이 이상이면 버리면 친구도 같이 버리게 되는. 아, 둘이서는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못 버려요. 못 버려요. 아, 예. 내릴 수가 없어요. 무게 때문에 화가 안 되지. 뒤에서 붙잡고 있잖아요, 그쵸. 사람을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, 학생들이 많이 심지어 세 명까지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이건 진짜 위험해. 정말 위험한데요. 아, 어떻게 셋이 타냐. 이번 영상은 한블리 레전드급이 될 겁니다. 어? 네 명 아니야? 레전드급이 될 겁니다. 어? 네 명 아니야? 한블리. 어머. 아, 불안하다. 지금 이곳은요. 불안하나? 황색 전멸등이에요. 황색 전멸등이고 한쪽이 전멸 신호면은 맞은편도 같은 신호였을 것 같아요. 이럴 때 직진하는 차는 옆에 차가 없으면 쭉 오겠죠. 정상적으로 직진이 우선이니까요. 블박차는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입니다. 앞차도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이고요. 이렇게 좌회전해야죠.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. 네.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? 킥보드? 사람? 킥보드 탄 거야. 킥보드. 사람. 예. 한블리 레전드급. 어, 완전이다. 놀라지 마세요. 네. 아이고. 갑니다. 이렇게. 아이고. 와, 죽어. 어떡해. 한 명을 해도 차 위로 떨어져서 괜찮은데. 아이고. 바닥으로 떨어진 친구가. 한 명 바닥 떨어졌어. 둘 다 뭐를 안 했죠? 헬멧을 안 썼어요. 몇 바퀴 돌았죠? 한세 바퀴. 5바퀴 돈 것 같아요. 그리고 붕 떴다가 뭐부터 떨어졌죠? 머리를 떨어진 것 같아요. 어떻게 되겠어요? 많이 떨어진 친구는? 같아. 한 친구는 차 쪽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나마. 네, 그나마 괜찮은데. 네, 차 찌그러지면서 충격이 완화됐겠지만 은 아스팔트로 머리가 떨어지면. 어떡해. 어떻게 됐어요? 어떡해. 어떻게 됐어요? 어떡해. 어떻게 됐어요? 사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사망했으면 사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뉴스에는 간단하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.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. 진짜 그렇게 키워놨는데 저거 같이. 근데 왜 들어가려 하냐고 무리하게. 사람이 저렇게 같이 붕 뜨는 거 여기서 좌회전하면 여기서 오는 차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? 안 되는. 안 보일 것 같아요. 2차로의 전동 킥보드 안 보였을 거고 직진하는데 갑자기 푹 들어오면 이건 정말 예. 그냥 들이댄 건데. 그렇습니다. 전동 킥보드에 몇 명 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. 전동 킥보드? 예. 가보겠습니다. 원래 한 명만 타는 거 아닌가? 여기 몇 명? 두 명. 보겠습니다. 두 명이죠? 네. 자세히 좀 두 명이죠? 네. 네. 예, 두 명이죠? 여자아이들인데 여학생들. 몇 명이야? 에? 뭐 역그 세랑? 어? 머리가 세겐데요? 몇 명이야? 뭐 역그 세랑? 어? 머리가 세겐데요? 다리가 다리가 세게야. 세 명이네. 가운데 있는 애가 뭐 좀 키가 좀 작으니까. 아 가방이 아니었어요? 세 명. 아니 나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맨 가방인 줄 알았어.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 블랙이어서. 세 명인데. 3명인데. 자 부딪혔어.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횡단보도 있는 분들 왜 빵 터지셨지? 자 여기요. 우리 수근 씨. 네. 여기 옆에 있던 여기 있던 분들이 빵 터졌다 그랬죠? 예, 다 놀라셨어요. 웃었어, 웃은 거. 빵 터짐이에요, 놀램이에요. 아니 놀란 거 같아. 왜냐면 신발이 보였어. 좌회전 신호 떴다 그리고 지금. 아니, 보시겠습니다. 보였어, 신발 봐봐. 보시겠습니다. 신발 봐봐. 사고 났다. 어떡해? 뭐예요? 잠깐만. 저 못 봤어요. 사고 났어요. 사고 난 거예요. 자,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근데 여기를 왜 건너? 원래 맨 뒤가 제일 많이 다치거든. 세게 저쪽에 받았어요. 계신 분들이 지금 쳐다보지 못할 정도면 조금 많이. 근데 신발 날아간 정도면 크게 부딪힌 것 같아요. 예. 저 전동 킥보드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했고요. 네.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가던 서로 안 보이죠? 네. 좌회전 신호잖아요.
선생님들이 자, 이번에는 된다니까, 이거. 아, 좋아. 어? 똑같은 사고. 어? 아, 좋아. 어? 똑같은 사고. 어? 그 좋아. 과정을 보시겠습니다. 그 좋아. 과정을 보시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랑 네, 전동킥보드랑 이렇게 건너는 전동킥보드랑 사고 날 겁니다. 아, 그러지 마. 어떻게 지나가고. 어떡해. 다시. 아, 그러지 마. 어떻게 지나가고. 어떡해. 다시. 얘들아, 제발. 아, 진짜 왜 그래? 몇 명이 넘어져 있어요? 몇 명이? 몇 명이 넘어져 있어요? 몇 명이? 이거래? 몇 명이 넘어져 있어요? 몇 명이? 세 명. 세 명. 둘은 일어나죠? 어, 한 명 못 일어나요? 못 일어나요? 두 명은 일어나요. 저 보세요. 아니. 네, 한 명은 네, 못 움직입니다. 전동킥보드를 타더라도 신호 위반하면 저거 되겠습니까? 헬멧도 안 썼죠? 안 썼죠. 안전모. 자, 아, 요즘에 학생들이 막 세 명까지 타고 가다가 혼자 타면 전동킥보드 버리고 내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세 명이면 동시에 날아갑니다. 학생들 요즘에 많이 타고 다녀서. 네, 킥나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. 엄청 빠르게 다녀요 지금. 설마. 중앙분리대가 있네요. 중앙분리 펜스가 있어요. 오, 네, 여기 설마. 잘 가고 있죠? 역주행하고 계신 거죠? 야, 야, 이거. 와, 이거는. 야, 너네 진짜. 오 마이 갓. 어디서 튀어나와요? 안 보이죠? 차 지나가고? 와~ 여기서! 어떡해. 이, 지금 사고 안 났어요? 네,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사고 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떡해. 큰일 났을 것 같아. 천천히. 차순환이 길인데 천천히 여기? 우회전. 이거 뭐 아예 뭐 빨리 안 가네요. 우회전. 네, 천천히 우회전. 전방주시 나가나, 얘? 여기에서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날아간다고요? 아니 근데 야 전동킥보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. 전동킥보드 두 개 더 준비했는데요. 설마 역주행? 와 어떡해! 진짜! 우와 스릴 즐기는 건가? 왜? 대박이다. 저거는 진짜 완전 무지한 건가? 너무 말도 안 되죠. 잘못됐죠. 아, 전동 킥보드는 갈 때 어디로 가야 되죠? 어느 방향으로? 같은 방향. 같은 방향. 뭐랑? 네. 차랑. 차랑. 그렇죠. 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, 전동 킥보드 다 차예요. 친구 아니야? 역주행 전동 킥보드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? 영란이? 영란이 누가 맞췄어? 영란이. 우리 환상의 팀이네요. 아니, 사람 이름 같은데요, 영란이? 영란이. 영란이 보겠습니다. 자. 저 영란이. 역주행란이. 쌍으로 타고 있어. 진짜. 쌍용란이네. 어머. 와. 어머, 애기야, 어떡해. 어머, 애기야, 어떡해. 야, 이씨. 아우, 세계 안 다쳤다. 근데 더 큰 사고를 이 빵으로 지금 그래. 방지해 준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저건 진짜 천운이네요, 천운. 저도 있었습니다, 한블리님. 예. 저희 집 들어가려고 골목을 가고 있는데 매니저분이 이제 운전하고 전 뒤에 탔는데 전동킥보드 한 대가 이렇게 와요.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오더니 그래서 우리 차가 거의 멈췄어요. 야, 가지 마라, 가지 마라. 이상하다, 이상하다 했는데 와서 그냥 정면으로 퉁 박더라고요. 그래서 넘어지셔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차에 태워서 병원 모셔서 치료 다 하게 하고. 그건 잘했어요. 예, 예. 왜냐면 그럴 때 내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. 네네. 그냥 가면 도로교통법에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게 있어요. 아~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쓰러져서 피 흘리거나 어디 막 아파하는 사람은 부호 조치를 해야 돼요.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. 저분들은 어떻게 해요? 여러분 지금 넘어졌는데. 이건 나랑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조심하라는데 지들이 넘어진 거잖아요. 네네.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. 근데 저런 경우도 난 뭐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
빵! 경정 눌러서 내가 놀랐잖아요.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오는 거 뭐 니네 조심해 빵 한 거 이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 위험한 빵이라고 볼 순 없죠.